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 1차 대상 지역에 제주도가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 1차 대상 지역에 선정돼 현장 실사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정부와 함께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 선도 도시에는 전국 84개 자치단체가 신청했습니다.